너 바지 편하나? 전세가 이제 응양까지 가야 된다. 땡큐시다. 너 별수 없다. 그래. 뭐라고? 이거 나중에 그 먼지부터 하면 되겠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하는 날씨 그런 일기 예보. 내 손만 잘 잡아라. 김혜영과 함께 함께한 퀴즈쇼. 오늘은 주철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아, 이리로 가는 거예요, 맞네. 첫 번째 퀴즈 못 찾으시고 내 손만 잘 잡아라. 비타민
아니다. 알겠습니다. 해도 되겠나? 잠깐만 소리. 안 한다. 여보 어른데 걸나. 그래, 흘러가. 그렇다고 올라. 그렇다고 올라가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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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겠어요. 잘은 게 다 그런 거죠. 오, 그쵸? 그리고 정답은 방생이라 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좀 네, 일하는 사람이라고 좀 싫은 사람은 쉬고. 네. 뭐 안에 돌아오시고 잘해드리면 되죠. 아, 그럼요. 네. 아, 공이... 와, 여보, 왼쪽 봐라. 방생은 생명을 선순위하기는 아주 좋은. 왼쪽 봐라. 그렇습니다. 4582 3번. 와, 죽인다, 그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이. 어? 저만 가면 이제 저 또 괜찮은 도로 나온다. 와, 여보, 왼쪽 봐라. 원래 그럴라, 이가. 내가 지금 하는데, 나 오빠들이 너무 불쌍해. 나도 그때 좀 불쌍했거든. 아, 그렇구나. 남들한테 또 치기도 하고, 가족이랑도 하는데. 자, 힘내세요. 7207님, 4번 밤샘. 오늘 부처님 오시나요? 짜장면을 먹고 라디오 들으며 드라이브 중에 듣습니다. 아, 부처님 오시나요? 짜장면 드시면 맛있어요. 짜장면과 라디오 드라이브. 좋은데요? 가족끼리가. 아, 그렇겠죠. 네. 짜장면 혼자 먹으면 맛 없잖아요. 아, 드라이브 그렇죠. 혼자 맛 재미없어요. 가족과 함께. 네네. 그렇습니다. 2801님도 이제 4번 방생이요. 안양요. 9번 마을버스 승객분들과 김기사 힐링이에요. 오, 안양요. 9번 마을버스 기사님 고맙습니다. 방생들과 승객분들도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은양까지 요거다 요거. 깨끗한 도로다. 계속. 이제 끝났다. 여보, 강가로 가자. 여기로 나. 그런데 이게 가슴 건다. 잠깐만. 무엇을 풀어주느냐, 무엇을 살려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밤샘 여부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생태계 교란 중에 와, 이거 봐라 이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참고로 이제 모든 외래종을 밤샘을 하면 그자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보, 앞으로 가라. 그렇죠. 와, 너무 좋다, 여보. 어? 어이. 굉장한데. 이것도 태양광 물주기가. 여보, 어디고? 요 중남 초등학교 다닐 때, 요거. 와. 요거 민들레지? 어? 민들레 아이가? 어?
이거 무슨 꽃이고 해바라기가 아이가? 무궁화가? 어? 무궁화 맞나? 무궁화지, 무궁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벌써 피나? 어? 우리 거 아이가? 와, 옆에 봐라. 왼쪽 봐라. 뭐 있지? 어? 원래 이 안에 다 막혀놨는데. 그죠? 와, 이거 뭐고? 낚시 타이가? 자기만의 공간이네. 와, 죽인다. 어? 어. 어.
와, 사람이 왜 이리 많나. 아. 함께하는 퀴즈쇼 김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저희가 드렸어요. 여기다. 자기가서 이 시험에서 58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시험일까요? 오늘 1번 선자문 시험, 2번 한국어 능력 시험, 3번 운전면허 시험, 4번 신혼부부 자격 시험, 5번 공무원 시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숙님. 풀만 먹어야 되나요? 야채만 먹어야 되나요? 조치원 되고. 네, 이것을 기내에서 자, 3번 기내시? 아이고 기내시? 아, 어? 기내시? 와, 화장실 있네. 그 이게 태아강 맞나 이거? 4번 사창신. 아, 자, 내 손 잡고. 여기 이 물이랑 선바위 물이랑 합쳐지잖아. 글라? 네, 오른쪽으로 온나? 흑경선에. 와, 여기 음성 주관대. 그렇죠. 네. 5번 뷔페시. 크. 아, 여기 항공. 여 비행기 안에 뷔페식으로. 네. 와, 이 장난 아니다 이거. 내 오른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어. 오. 자. 이번에. 어, 그러네. 이번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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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에서요, 이것을 서울 시내 매장에서 판매를 하면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과연 뭘까요? 1번 한정식, 2번 다이어트식, 3번 기내식, 4번 사장식, 5번 입회식 되겠습니다. 네, 문자샵 1061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킹글은 100원, 모바일 콩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비행기 한번 타볼까요? 그럼 가라. 거북입니다. 비행기 일로 올라가라. 이쪽으로 가야지. 그거 뒤에 타는 건데. 자, 이제 왼쪽으로 가자. 어. 자, 갈려야 돼. 자, 자, 갈자. 여기 어디고? 여보, 위험하다. 내리막길이다. 빨리 다시 말아. 내리막길이다. 여기는 개 안나? 우와, 저기가 백스였어. 다 왔네? 아.
못해요. 생각도 없어요. 아픈 마음을 날아가겠죠. 아무 말도 못해요. 없어요. 시키내식, 사찰음식, 풀패식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골라볼까요? 이정신님. 이분도 시기네. 그래서 이제 본인 이름은 300번 이정신. 여보, 아나. 이정신. 1412님이 27번. 아, 모내기 하는 거네, 모내기. 다 나옵니다. 김혜식님은 100번 박학다신.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 근데 저거보다 더 큰 사람. 이분도 김예식. 저 옛날 구형이네. 코로프 117님 600번 이용심 아저씨. 신동진님은 753번 구식. 아, 분해 식당을 줄여서 구식 어떤가요? 김혜수 구식은 어떤가요? 맛있어요. 왜 그날날은 짜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보. 내리막길인데. 괜찮나? 가격이 얼마냐고. 손만 잡아자. 와, 이봐라. 전시 콘벤션. 아, 그래. 아, 또 한번 같이 먹고 싶네요. 한번 먹고 싶어요. 4676님, 3번 김혜식. 제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으로 못 먹어봤어요. 그리 맛있다는데. 내 손 잘 잡아래. 그냥 가도 속도를 적여 된다 이거 뭐. 아, 좋네 뭐. 다리 밑에 시원하겠네. 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이정신님, 김예식님, 신동진님, 3541님, 3690님, 0050님. 네, 자, 이분들한테는 즉석밥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아주 특별한 초대서 포진사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꽃바람 대기의 경승구. 오른쪽, 오른쪽. 여여 여, 나. 에코 잘 잡아라. 제대로 써라, 제대로 써라. 겁 먹지 말고.
아, 내 서울에서 이 노래 들었는데. 나한테 온나? 자. 자, 내 손만 잡고, 이. 떨지 말고 그냥, 야, 그냥 가. 맛있다. 깔게 줄게. 깔게 내가 해줄게. 또. 어, 내가 지금 좀 앉아서라 해. 이거 뭐 하나? 여기가 KCC가? 어, 맞네. 여기 뭐 아파트 안 짓나? 그렇구나. 그래, KCC 그, 저기, 그, 그거 하고 한다고 하고 얘기하대, 그자? 앞으로 이쪽 부분에 많이 발전하겠구만, 어. 그자? 무슨 문제? 아이고 씨. 그, 뭐 안 건나? 어, 야, 잠깐만 좀 봐라. 야. 야. 아, 끈? 어. 주렁. 아. 좀만 쓰래. 어. 자. 내만 잘 믿고. 저 또라이 새끼들 저. 그러면 여보, 태화강 상류가 은양이네? 어.
그래 되는 거네. 언양하고 선바이하고 뭐야? 언양 쪽하고 선바이. 그럼 우리는 또 뭘 저런 데 묵고 있네? 우리가 태어난 거 알잖아. 우리의 고향. 양떼마하고 그거 그거잖아. 양떼마하고 그거 그거. 그 태양왕이 은양에서 오는 거랑 마찬가지네. 은양하고 저 동청하죠. 그 그쪽 흘러들어서 바닷가로 가는 거네. 아, 그렇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조나서 오늘은 호출 사랑하는 두 남자를 초대했습니다. 일단은 태양 대공원인데 또는 그는 손발도 하고 이것도 하고 호출. 아. 오빠랑 어? 연애 큰 친구 암울 인연이고 다시 태어난 가수 조승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영지원님으로 온다니까 가수님 떨려가지고 내리막길 아이가? 조심해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자전거 있다. 가자. 선물이 굉장히 많죠. 예. 다른 분들도 깜짝 놀라서요. 왜 이렇게 선물이 많냐고. 다 여러분 드리려고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문자 주시는, 틀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출연자가 계시죠. IMF 무렵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바람이 일더니 전국 노래자랑까지 감탄하고 꽃을 든 남자. 어, 여 자전거 온다. 먼저 가도록 해놔. 최섭준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거의 놓치신 것 같아요. 아니, 세월을 거꾸로 이게 잡수는. 이해를 말해. KBS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뻐졌던 얘기 더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예쁘죠. 가자. 옛날에 아닌 것은. 아니, 옛날에는 이뻤었는데요. 제 꿈은 더 이쁘시다는 이야기예요. 가자. 저 큰 저 태극기가 그자? 이 다리가 우산역 그 그자? 내 따라 와. 와, 이 다리가 또 시원하다. 그자? 당연히 또 얘기하셨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험은 여행 중에 내 가슴에 들어온 연합계 집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 없어. 네, 알짜이 인지한다. 저 울쭉에서 소원 아이가? 네, 세 사람이 오늘 만났습니다. 일상호님, 최석준 조승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주셨는데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호씨.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얘기하는데 뭐. 아니, 나도 여기 옛날에 다녔는데. 그래. 아니, 미리 하세요. 뭐 통과제리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좀 이렇게 좀 꽃을 든 남자 처음에 네. 그 데모 테이프를 가졌는데 네. 내가 이거 그 노래를 초이스해 줬어요. 아, 선택을 해줬구나. 네, 그래서 노래 갔는데 내가 이것이 그냥 아직도 빚을 안. 아, 그게 맞다. 어, 맞다, 맞다. 그게 저거다. 어, 세미나 행사 간 다음에, 어, 회의장 빌려주고, 뭐, 수소 관련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어.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 때마다 다 저거. 방선경님, 꽃미남 두 분 반갑습니다. 벌써 꽃향기가 풍기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오, 꽃향기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성구 씨는 드디어잖아요. 내 자신을 꽃을 비유한다고 무슨 꽃이에요? 아, 저는 정말 저 공주 산골에서 태어나서 네. 어릴 적에 아, 아카시아 무슨 아. 엄마가 이제 떡도 내 먹어 봤고 뭐가?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지. 거기도 갈길 뻔했다니까. 그냥 크긴 크다야. 제가 아카시아 꽃이에요. 어디서 봤노? 언제 봤노? 어이
어이든. 근데 저는 아까 저도 떡을 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처음 또 듣기 아니었어. 아니 저도 그 아카시아 꽃은 많이 따먹었었거든요. 그게 왜 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많이 따먹었는데. 네. 그러면 최 뜨거운 거 먹는 건 처음. 저도요. 최석주 씨는 꽃에 비하면 본인은 어떤 꽃이에요? 저는 항상 꽃을 든 남자 노래할 때 장미꽃을 사실 장미꽃 장미꽃을 사랑해. 저건 또 뭐고? 맞아요 맞아요. 닉네임 I love 뚱씨님 하하하하 싸움 날 듯해요. 또 이분들이 또 많이 이루고 신성 관계사로 또 챙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두 분이 이게 어반인가 봐요. 사랑 싸움, 구명 싸움, 싸움 구경이죠. 그렇죠. 사랑 싸움 하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아, 저분 진짜 너무 높네.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이정수님, 두 남자분이 혜영님을 두고 은근히 질투하시네요. 혜영님은 양지기님이 계십니다. 네, 여기서 양지기님은 나도 네. 알아요. 이정수님은 양지기를 하시고 이정수님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아셨지? 그래. 6927님 꽃을 든 남자라는 꽃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왠지 반갑네요. 예, 저도 반가워요. 가게 그냥 자체가 꽃을 든 남자구나. 아니, 꽃을 든 남자 빌리네. 가게가 많아요. 네. 전국에 여보, 아니면은 내가 펴갈까? 화장품도 있지 않았어요? 네네, 화장품. 그렇죠. 나도 꽃을 든 여인이 워낙에 좋은데. 아니, 꽃바람 여인이 좋아요. 아니, 꽃을 든 여인이 됐어.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얘기 좀 하자. 두 분 다 이제 불자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꽃을 무척 사랑하셔서 제가 연꽃 브라더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연꽃이잖아요, 불도. 아니, 계속 보니까 연꽃 붙였어요. 나 끝까지 저를 이렇게 너무 안전히 보다도 자체도 아니 뭐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3월달에 5월달에 진짜 뭐 꽃 관련 축제가 너무 많잖아요. 공연이 근데 난 꽃 축제가 없기 때문에 김영이라는 꽃을 보러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툭탁툭탁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바람 여인 타이밍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신정희님, 꿈남자 두 분, 조승구님, 최석중님 오늘도 꽃노래 들려주시는 거죠? 6012님, 제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가 꽃바람 여인입니다. 이상호님, 최승구님, 꽃바람 여인 노래방에서 불러요. 5666님 신청곡 꽃바람 여인입니다 하셨어요. 네. 자, 두 분한테 뭐 문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샵 1061 50원의 이용료가 있고 킹그룹 100원이고 모바일 콩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꽃바람 여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승구 저가? 시장이 저가? 엄청 높네 이거. 뭐가? 이 아파트 이거. 좋다고. 좋은 게 이거. 동문이고 이게 스마트 스티가 우선 와 엄청 높네. 이거는 좀 낮네. 와. 그러니까 201동이 큰거. 와.
손잡고. 다름없네. 나무도 맛있어 보이네. 불러. 저가 시장이지? 다 왔네? 여분 저기 앉아라. 여기. 사실 발성을 엄청 해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한 10년 동안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여섯 품고 이제. 돌뱅이가 하나 좀 돌뱅이. 곰탕 맛있는 데가 어딘겨? 우리 집이요. 이거 맛있는겨? 네, 진짜 맛있는 거 맞는겨? 네, 맞습니다. 맛없으면 미안어. 뭐 있는겨? 곰탕하고 숙주를 백번하고 곰탕 두개 줬어. 신장님이 야. 두 분의 노래 덕에 삶의 시름을 응, 나 될게. 나백이 넣어줄까? 난 안 믿는다. 노란 천 이별을 하고 애써 미소를 지어보자. 가슴 뛰는 내 사랑은 다시 시작이야. 어디서 왔는겨? 예? 어디서 왔는겨? 구라. 구라. 동호회네. 네. 와, 딱 멋있네.
경기로 가지. 뭔 재미로 가노? 저 운동도 안 되는 거. 그자? 그렇지. 재밌긴 재밌겠다. 운동은 안 되는 거지. 다른 거 뒤에 하나 온대. 그냥 가다. 와, 돌아가는 길이 더 예쁘다. 그자? 와, 이거 한 50층은 되겠는데? 안 되나? KTX 그 신기하나? 아이고 이거 또 천원 거 이거 왜 이걸로 천연 때 천연이네. 이거 뭐 하나 찢다. 어? 뭐 하나 찢네. 그거 천연이네. 어? 화동 옥정 천연이네. 천연이구만, 천연이. 맞나? 천연이 맞나? 조심해서 가래. 조심해라. 도들거리는 거다,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다 왔다, 이제. 멋있다. 여보.
너무 좋다 여보. 어떻노? 여보. 여보. 발랑발랑 까불지 마라. 또 변 나타난대. 존나 길대. 그 뭔데? 독사가 잘못 사가. 물뱀. 누렇대. 자, 잡아라. 당황하지 말고, 어이. 좀 이제 속도를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그래. 그거 잡지 말고 열렀나, 그냥. 잡으면 더 이상하다. 그냥, 따라와. 그래, 그냥 가자. 여보, 앞에 가라. 예, 자전거 안 나온다. 즐거우나. 멋있는데요. 너무 많나, 고추. 이걸 뭐하노? 뭐짓노? 이게 KCC가? 진짜 그냥 멋있는데 그런 거 알다 못하게 터진다고 그렇겠네. 그자? 저것도 저거 다 아파트네 그자? 태왕? 잡았죠. 잘생겼네. 전에 전기가 들어가.
나비 두 마리가 계속 저래 나네. 아까 올 때도 저랬거든. 자, 찍게 하는 갑다. 이 외국 코스모스라고? 어? 양 코스모스네. 양모스. 움직이지 마! 그냥 그대로 있어! 내 손만 잡아! 이 사람아. 자꾸 이거 그쪽 움직이면 자꾸 안 돼. 아직 내려마들 못할 생각 안 해. 가만 가만히 있어. 그래도 자, 내 손만, 내 그것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 내 옷을 잡고. 가더라 자꾸 위로 틀고 그러면 안 돼. 자, 날 믿고. 자, 올라가고. 마치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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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그래. 주구장창창 다치면 된다. 좀 위험하다 싶으면 나한테 이제 손 뻗고 이. 여보 하면 돼. 알았지? 어? 소리 질러래. 야 시발로 막 해라. 알았지? 아, 쟤.
자, 손. 아, 좋다. 여보, 어떻노? 좋나? 어? 가슴이 떨리나? 어? 일로 가는 길이 더 좋네. 아니, 일로 가는 길이 더 좋아. 그자? 어. 그래. 강세이담. 응? 반찬 아파트 저거 가? 멀었지? 많이 멀었지? 그냥 가자. 사람들 많다. 별로 없네. 여여 별로 가는다. 여보, 꽃향기 죽인다. 어? 그자? 죽이자. 지나갔다. 와, 이거 절벽이다. 어?
생으로.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여보, 너무 멋있다. 와, 저 경치 봐라. 여보. 와, 야, 절이야, 절경. 그죠? 돌밭인데 약간 가고해야 된대. 어? 경치 봐라, 와. 그자?
아, 향기 너무 좋다. 나무 잡고 와라. 나무 잡고 오래. 보이나? 아, 보인다. 찍고 있다. 색깔이 희한하네. 그자? 가자. 예, 고맙습니다. 제자에게 연락이 왔다. 나와 참 잘 맞았던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 학생 연락을 받고 이상하게도 그 해에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학생이 떠올랐다. 힘들게 하는 학생은 해마다 꼭 있다. 교사 생활 21년 동안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작년에는 어떤 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병가를 내고 싶을 정도였다. 그래도 꿋꿋하게 버텼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힘들게 하는 아이를 만나고 말았다. 저 아이가 친구들을 안 괴롭히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면 분위기가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불러다 이야기도 하고 행동을 고쳐주려고도 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치고 아이는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좀 쉬다 하지. 생각해보면 힘들게 하는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다. 잡지 마라 아이. 내가 산다 아이. 아, 자. 선물이라면 주는 아이들도 있고. 잡지 마, 잡지 마. 그냥 가. 이렇게 기쁨을 주는 아이들. 내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이는 관심. 오, 예. 사람은 뒤에 온다. 아이가 부모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학생은 교사를 성장시킨다. 어떤 면에서는 기쁨을 주는 학생보다 힘들게 하는 학생이 더 교사를 성장시킬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교사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